한국 경제가 아시아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, 이러한 경고를 절대로, 절대로 흘려 넘기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, 뭐, 한국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녹록지 않고, 뭐,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에, 뭐, 좀더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따져보고, 경제팀들이, 뭐, 기획재정부나, 한국은행이나, 아니면 금융감독, 뭐, 저쪽이나, 뭐, 같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,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1997년에 외환위기가 한국에서 또 벌어진다라는 거죠. 뭐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1994년의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. 1994년에도 미국이 자신들의 금리를 급등시켜서 주변 나라들, 다른 나라들을 많이 힘들겠죠.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. 연말에 4.5%까지 간다고 하죠. 내년되면요. 내년에 뭐한 6%에서 6.5%까지도 갈수 있겠다고 저는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. 지금은 연말에 4.5%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죠. 연초에 0.25%였던 걸 연말에 4.5%까지 올린다라고 하면, 뭐,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? 무려 20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. 엄청난 수준인 거죠. 그런데 지금도 뭐, 한국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? 좀 지나면 금리 내릴 거야. 2023년 연초부터는 금리 쭉 내릴 거니까 괜찮아질 거야. 이렇게 자꾸 희망팔이하고 세뇌를 하고 있죠.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. 뭐, 이미 미국은 2024년까지는 금리 안 내릴 거야라고 선언처럼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. 이거 뭡니까? 경제위기가 최소 22년, 23년, 24년까지는 갈 거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뭐, 제가 볼 때는 22년, 23년 금리 올리고, 24년, 25년은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게 무슨 얘기냐? 지금이 94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잖아요. 94년, 95년, 96년, 97년, 뭐가 생각납니까? 94년의 상황하고 비슷하다. 그 말인즉슨 22, 3, 4, 5, 2025년 말쯤에 1997년의 외환위기가 그대로 벌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얘기하는 거죠. 지금 현재 한국을 위험 국가로 지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? 경상수지 적자.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였지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라는 거죠. 근데 8월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. 경상수지 적자는 무슨 일입니까? 외환 보유고에도 영향을 주죠. 올 들어서 계속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이걸 무역 수지가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외환 보유고가 더 줄어들 수 있죠. 충격이죠. 뭐, 정부에서는, 아이, 괜찮아, 아직 별일 없어.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. 저러한 외부에서의 경고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라는 거죠. 저런 정부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아마도 원달러 환율은 1,500원을 넘길 겁니다. 그리고 달러 유출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라는 거죠. 저는 좀 지금 정부의 경제팀들을 안 믿습니다. 아니, 못 믿습니다. 왜냐?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대로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 쉽게 해서 정부의 그 경제를 대변하는 인이 너무 쉽고 너무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발언들을 많이 해서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.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0.25%씩 올려서 너무 만만하게,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한미금리 역전을 이미 일으켰죠. 발생시켰다라는 거죠. 그랬던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의 정부의 사령탑이라는 게참 암울하죠. 뭐,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위기는 더 가팔라지고 규모가 더 커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전 국민들을 악몽으로 몰아넣었던 1997년 외환위기가 이번에 또 터진다라고 보는 거죠.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, 그들이 대응책을 강구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들죠. 뭐, 지금의 정부가, 뭐,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. 뭐, 제일 큰건 어쩌면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. 이래저래, 지금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이들이
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국이 참 불행해진다,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어떻게 하지?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나? 뭐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뭐 카드라는 게 있는 건가? 뭐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. 한국에게 놓여져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뉴스를 보면 그냥 좀 답답할 뿐인 거죠. 뭐 대우조선해양을 하나의 헐값 매각하고 있고, 뭐 뭡니까? 한국전력의 그 알짜 부동산들을 헐값에 팔아내고, 뭐 저렇게 팔아가지고 뭐 경제부총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작자들이, 기획재정부에 있는 작자들이 그죠? 대기업들 재벌들의 아가리에 상납하는 같은 그런 느낌도 더 많이 들고요. 뭐 이게 뭔가? 뭐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. 참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들인 거죠. 뭐 이래저래 앞으로의 경제 충격은 점점 더 심해진다,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데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. 뭐 이런 생각들인 거죠. 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, 제대로 된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들, 뭐 이래저래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답답한 거죠. 정부가 신뢰를 잃어서 위기가 좀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데, 그런 심각함, 그런 위기의식들이 지금 정부의 경제 관료들한테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. 뭐 어떻게 될까요?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될까요? 우리 국민들 개개인은요. 뭐 대출이자 계속 커지고, 집값 하락할 거고, 부동산 떨어질 거고, 침체 우려가 심해질 거고, 주식에 대한 관심도 이제 시들해지는 거죠. 뭐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을 잊으려고 할 건데, 그 현실이 있기에는 너무 막막하다라는 거죠. 앞으로 변동성이 더 심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앞으로는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도 줄여야 될 것이고, 그리고 몸을 좀 살아야 된다는, 그 몸을 살릴 기간을 최소 3, 4년으로, 최대 5년까지를 그런 기간으로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아무리 가지고 있는 금액이, 돈이 적다 하더라도 저축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합니다. 절약해야죠. 아껴야죠. 그것만이 살아낼 길이다, 헤쳐나갈 길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세상에 뭐 큰돈을 쉽게 팍팍 벌면서 살면 좋겠지만, 그런 쉬운 길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. 아무쪼록 좀더 엄중하게 대비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